자, 잠깐 쉬는 타임으로 7501K 네 리뷰 영상을 하도록 합시다. 하도 요청이 많았는데, 네,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갔어요. 제가 저번 주에 휴가여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모두 느낌표 모두 하세요. 자, 우선 7501 같은 경우는 275를 후방포탑으로 만든 다음에 9티어, 8티어로 만든 느낌이에요. 느낌이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풀세팅, 딜세팅을 풀로 했을 때 추충비가 한12 정도 나오고, 최고속도 30, 후진 15km. 기동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 정도 장갑치고. 엔진 900마력에. 이제 위장률은 헤비라서 거의 없는 편이고. 시야도 뭐, 좋지는 않아요. 기본 시야가 380m니까. 내구도는 1600에다가 차체 장갑이 180, 정면이. 측면 100mm, 후면 80mm. 포탑은 정면 250, 측면 100mm, 후면 80mm. 이거 이따가 탱스 지지에서 볼 거고. 한방 데미지가 특징인데, 한방 데미지가 200, 아니죠. 490이고, 관통력이 226이고, 골탄이 263이에요. 그래서 8티어 중전차 치고 관통력은 그냥 뭐 그럭저럭 쓸만하다 정도예요. 골탄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방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또 라인전 할때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장전이 14초로 좀 길기는 한데, 어찌 됐던 간에 중전차들 싸움이 웬만한 개싸움은 안 하니까 한방 데미지가 높으면은 너 한방 나 한방 이런 싸움 할때 편하겠죠. 그리고 조준 시간이 약간 길어요. 세팅을 다 해도 2.4초가량 나오고, 명중률은 0.34. 조준이랑 명중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 뭐, 3방 데미지가 490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거보다 더 주포 성능이 좋으면 사기니까. 8티어인데. 그리고, 이제 장갑 수치를 보면은, 이거 아직 안 나왔네요. 잠깐만. 자, 뭐 이걸로 보죠. 128mm. 뭐 대충 얘 주포로 때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충 맞춰놨어요, 세팅을. 자, 보면은 정면에서 하부가 웬만하면 다 뚫려요, 하부. 각을 안 줬을 때 기준으로. 골탄 기준으로 볼따기는 확률 관통, 그리고 해치는 거의 100% 관통이죠. 해치랑 요 하부. 하부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단위. 이두 번째 약간 넓은 데가 살짝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좁은 하단, 첫 번째는 거의 수직이긴 한데, 장갑이 270mm나 되기 때문에, 살짝만 틀어도 티각이 효율이 좋죠. 지금 보이다시피. 그래서, 하부나 아니면은, 내려 찍는 각이 된다면은 상판을 노리는 것도 좋고요. 역티를 했을 때도 측면이 100mm여가지고 그렇게 쉽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본인이 고속차갑탄을 쓰는 탱크면은 좀 스프로켓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은. 그리고 얘는 또 맞박이나 이런 상판 부분이 40mm이기 때문에 120mm를 초과하는 주포를 들고 있는 탱크들이 약간 좀 얘를 위에서 살짝 볼수 있는 지형이 있거나 아니면 키가 큰 탱크가 있으면은 내려 덩크슛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철갑탄이나 고속철갑탄으로. 그래서 약점이 그렇게 없지는 않은데 상대방 중에서 좀 관통력이 낮은 탱크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마우스를 때릴 때는 우리가 볼따기가 약점이다 그러는데 이 녀석은 볼따기 기본 장갑이 250mm이기 때문에 솔직히 8티어급 장갑치고 단단한 거예요, 많이. 진짜 많이 단단한 거고. 대신 해치라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해치 조준할 때 자기는 또 약점 때리면 되거든요, 그냥 더 넓은 약점을. 그래서 제가 타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건데, 이번 리뷰는 평지 라인전이나 시가지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녀석이. 이제 뭐 헐다운이나 아니면은 좀 지형 굴곡이 많은 곳에서는 힘들어요. 부하각이 5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모습이 있고, 또 개싸움이 걸릴 수 있는 그 라인 거리가 짧은 맵들에서도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요. 개싸움이 쉽게 걸리는 맵들 있잖아요. DPM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시가지 맵이나 적당히 라인전 하는 맵에 걸리면 개활지라도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헐다운 면에서는 로우루한테 많이 밀리지만, 그래서 이 정도 39,000원이잖아요, 기본 가격이. 그 정도의 이 정도 성능이면은 본인이 독일 중전차 라인 키우는데 괜찮다고 봐요. 로우루도 있고, 로우루가 있으면은 이제 헐다운 연습하기 좋을 거고, 뭐 티타임이면 역티타임 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헐다운은 거의 안 되지만 이제 티타임이나 역티타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이 탱크 로우루랑 같이 소장하고 있으면 좋을 거다. 그리고 한방 데미지도 490이나 되기 때문에 앵벌이 부분도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골탄을 쓰더라도 4,800원이긴 하지만 관통만 시키면은 이제 확실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앵벌도 어느 정도는 될 거고요. 딱히 단점을 꼽자면은 아까 말했던 조금 몇개 보이는 약점, 그리고 상판 내리 찍힐 위험, 그리고 느린 장전 속도. 뭐또 추가하자면은 관통력 약간 아쉬운 거랑 조준이랑 명중이 좀 아쉬운 거. 그거 말고는 8티어 중전차 치고 라인전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맞았을 때 불이 잘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측면 쪽 맞았을 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독일 중전차 트리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확실히. 디펜더랑 비교하면 라인전을 하면 디펜더가 이기기 힘들어요. 디펜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디펜더 관통력 딸리죠. 두 번째로 조준이랑 명중 안 좋죠. 얘보다 안 좋아요. 조준이랑 명중 관통력이 비슷할 거예요. 관통력은 비슷한데 조준이랑 명중이 7501이 더 좋기 때문에 장갑 부분에서도 7501을 디펜더한테 밀리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냥 라인전을 하면은 디펜더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옆에다 막차 붙이고 홀다운하고 뭐 개싸움하고 이러면은 이제 난리 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지 라인전에서는 이 녀석을 이길 만한 8티어 중전차가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사실. 헐다운하는 로르급이 아닌 이상 쉽진 않을 거예요. 확실히 로르 말고 솔직히 얘를 라인전으로 이길 만한 탱크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100피? 100피? 100피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100피도 비빌 수는 있겠다. 100피로 로르랑 100피로 비빌 수는 있어요. 로루가 이제 헐다운만 하면은 답이 없어. 그거는 그냥 무적이라고 보면 돼요. 뭐 약점이 있긴 한데 그거 어떻게 맞춰? 로루가 먼저 쏘지. 그죠? 저도 의문이에요. 이 탱크를 왜 이렇게 싸게 팔았지? 약간 이제 박리다매를 하려 그러나? 약간 많이 싸게 팔아서 많이 팔려고 하나? 약간 모르겠어요. 아무튼 쓸만합니다. 소장 가치는 있어요. 리뷰 끝내도록 하죠. 걔다. 그 중국인. 이거 방금 샀어요. 제가 돈 주고. 예, 지금 뭐 리뷰할 멘탈이 아니라서 그냥 다음 주에 할게요, 리뷰는. 폭 났어.
아이씨, 벌써 꼴지. 하부 장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것 같아. 아니 저거 그냥 들어간다고? 기차놀이 하자, 기차놀이. 만약에 장갑 구조 없어도 돼요. 스픽 어디로 갔을까? 팬티, 팬티 좋아. 스콜즈 아까 불나는데 맞았네. 피 보니까. 스콜즈 도망간다. 빤스런. 너무 먼 거리 교전만 아니면은 포가 그래도 들어가긴 하네요. 200m가 맥시멈인가? 200m, 300m? 너무 근접해서 싸우면 이제 DPM 문제 있고, 그리고 장갑 부분도 있으니까. 피노키오 꿈님 어서 오시고요. 뭐야? 됐다. 이거 자주포 맞기 딱 좋은데. 에, 장전 길긴 길다. 뒤로 빠졌네. 한방 데미지 490이니까 뭐 8티어 중전차 치고는 센거죠. 확실히 이제 8티어 구축 중에서는 뭐 490 되는 애들 많은데 중전차 중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게그러스 파츠가 ausgeschaltet. 아유, 벨리아 세븐님 구독 감사합니다. 첫 구독 고마워요. 지형 타요. 부하가 5도뿐이 안 돼. 뒤치로처럼 5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지 싸움 해야죠. 이러면 요즘도 야외백 좋습니다. 살짝 상탄 났네 방금. 예, 마우스처럼 볼따구 약점이긴 한데 볼따구보다 먼저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살짝 이쪽인데 내려가 있나 요 안에? 이제 볼따구 칠 필요도 없고 해치가 있어가지고. 치가 있어서 1급이네. 예전에는 아휴 그냥 유저 수준이 점점 안 좋아져 이놈의 게임은. 그나마 재방송 보고 유튜브 강의 영상 챙겨보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뽑기 탈출하고 그러긴 하는데 공방 보고 있으면 시펄 그냥.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 제가 말했잖아요. 그 솔직히 한섭 한섭 때도 뽑기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았는데 내가 비유를 했잖아. 한섭 때랑 지금 아시아 때랑 탱린이들 상태 하면서. 그러니까 한섭 때는 떡볶이에 떡볶이 소스 묻혀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아시아는 그냥 떡만 나와요. 떡만. 소스 안 묻히고 나온단 말이야. 어우 맛있어. 오늘 골탱 사려고 안 그래도 물어볼까 했는데 물어보기 전에 타고 있네요. 히히. 아이고 아유 우리 벨리아 세븐님 아유 5만원 후원 아이고 아 이러면은 몸안에 화가 좀 가라앉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이씨! 아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니 저게 어디 맞고 튕기냐.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여러분들 오래된 게임일수록 이제 고이잖아. 그죠? 잘하는 사람만 남고 약간 이놈의 게임은 반대라니까? 고임 그 흔히 말하는 고이는 유저가 없어요. 뒤지거든 먼저 병원 가고 먼저 저세상 가는데 어? 어떻게 고인 유저가 있냐? 뭐? 이게 되겠냐 이 새끼야? 이게 되겠냐?
때려봐. 얘 또 해봐. 아이씨. 아유 병신같.. 명중 이상해 이거. 다 뚫리네 하부씨. 씨발 경운기 됐다. 아 실화냐 이거. 된다고. 게임러스 스파츠가 ausgeschaltet. 아, 이게 탱크냐 이거. 방금 나한테 죽은 애 레이팅? 한 그래도 분면 넘을 것 같은데. 아우 씨. 지금 레이팅이 몇인지 모르니까 승률로 맞추면 저 친구 한 52 정도 되지 않겠어? 52 이 탱크 신기한 게 은근히 그래도 날렵해요 탱크가. 추중비 때문에 그런가? 추중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이씨 이런 똥한테 죽을 순 없다. 도리 이 새끼 나 죽일라고 씨발 감. 되니 그게? 예, 750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손에 느린 거 아니에요? 헤비치고.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 어우씨, 찾아봐, 씨. 여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가면 자주각이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오우씨 라미 150mm.
저쪽 라면도 문제야 지금. 안돼 자주다. 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외곽 저 밀고 오게. 괜히 임마 그게? 어? 여기로 올 줄 알았는데 일로 오고 있어. 아까 여기 한번 보고 있었잖아 내가. 일로 오지 않을까 하면서 일로 오네. 근데 이름 이겼다? 라미한테 다 한방 피잖아 이러면. 우리 라미한테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잠시 다시 저로 나가네? 살고 싶었나 보다 야판토. 오니? 와 위장률 봐시면 저기 있는데 안 보였던 거야 방금? 얘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겼죠 이러면. 에이스. 스파르타인 3000딜에 4킬 도탄 한 2300 순경 1297 한 1200 중반 정도가 에이스컷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엔 쓸만한가 이렇게 보면은. 차이나 러브 중국인 아군 떼사사네. 굿 VK7501 이런. 저 전선 대격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주포가 은근히 뻥 스펙이라는 거. 이게 단점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근거리에서 싸우면은,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싸우면 해결될 문제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근거리에서 싸우면은 내 약점도 잘 맞게 되고 또 약점인 DPM 때문에 근접 싸움 하면은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원거리에서 싸우는 거를 선호하는 건데. 그러니까 라인에서 원거리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 100m, 200m 넘어갔을 때 뭐 해치를 때린다던가 좀 정밀한 사격이 잘 안되는 거죠. 주포 성능 자체가 명중이랑 조준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이를 잘 조율할 수 있으면 그 주포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장점은 내가 볼 때는 장갑이랑 뭐 체력도 어느 정도 높은 건데 장갑 그리고 어느 정도 순발력이 빨라요 탱크가. 중전차 치고 선에도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시가제에서 재미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헐다운은 힘들겠지 당연히. 포탑이 약점에다가 부안각이 오도니까.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39,000원짜리 치고는 좋은 것 같다 라고 합시다. 막 5P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약점이 확실해가지고. 근데 39,000원짜리 중전차 치고는 탈만한 것 같다 라고 합시다.